자, 나발리 사건. 이 사실은 푸틴의 정적이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은 게 처음이 아닙니다. 관련 리포트 보고 오죠. 지난 21일 영상과 같은 복장을 입고 차 뒷자리에 앉아있는 프리고진. 사망하기 불과 며칠 전인 19일이나 20일 촬영된 영상으로 추정되며 본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듯 말합니다. Обсуждающих, жив я или нет, как у меня дела, сейчас выходные,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августа 23-го года, нахожусь в Африке. 프리고진은 평소에도 전용 비행기에 외부 추적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 등 보안 장치를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승무원들은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이륙 직전 승객 명단을 수정하거나 비행 중 갑작스럽게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특정 국가에 갈 때는 두세 대의 비행기를 갈아타기도 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러시아 정부는 사고 현장 보존에 관한 국제 규정을 무시하고 추락 현장을 불도저로 밀어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푸틴을 상대로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프리고진,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는 듯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이 푸틴의 정적들이 많이 죽었길래 이런 예상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작년에 있었던 프리고진 헬기 추락 사건, 그 말고도 네. 리트비넨코라고 영국에 있다가 노비초크에 감염돼서 사망한 걸로 알려졌던 사람, 그다음에 그 러시아 부패 반 푸틴에 대한 보도를 계속 하던 안나 플라콥스카야,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언론인, 그다음에 정적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네. 의문사하거나 백주 대낮에 총격 테러로 사망한 일들이 있었죠. 수차례 있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또 우크라이나로 망명했던 네. 러시아군 헬기 조종사인가요? 네. 그 사람이 또 스페인에서 총에 맞아서 죽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러시아에서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병 그 조종사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 같은 이 승무원들에게 거짓으로 유도하고 우크라이나에 착륙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투항을 거부하니까 예. 우크라이나에서 사살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기 위해서 동료 헬기 승무원 두 명을 사살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러시아 정부에서는 무기한 사살 명령을 내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해 러시아 군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그 이 정보부의 그 조작일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었으니까 더 이상 찾지 말라고 그러면서 네. 이 사람을 성형수술해서 다른 데로 보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시체가 가짜다, 다른 그렇죠.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보부에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시체를 갖다 놓고 이 사람 죽었으니까 더 이상 쫓지 말라라고 보호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고 러시아가 그런 짓을 했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시체가 맞다라는 걸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정말 영화 보는 것 같네요. 네. 자, 푸틴의 정적 나발리에 대한 의혹 전 세계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데 네. 정작 푸틴 대통령은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얘기는 아니다. 얘기를 할 것은 아니고 푸스코프 크렘린 대변인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외교부도 사인에 대해서 푸틴에 대한 비난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모든 서구 언론들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달라. 러시아 정부는 조사하고 결과가 나오면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이지요. 네. 이런 상황에서 서방 지도자들 푸틴 네. 이른바 비난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금요일에 대러 중대 제재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네.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러시아에 가할 수 있는 모든 제재는 다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다 했고 그 제재 속에서도 이미 러시아는 전시경제체제에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네. 판단돼요. 지난해 러시아 경제가 3% 내외로 성장을 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미국이 가할 수 있는 혹은 서구가 가할 수 있는 그 어떤 제재를 더 가한다고 해도 러시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네.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다음 달 16일이죠. 3월 16일 이제 러시아 대선이 있는데 지금 러시아 환율이 전 상태처럼 굉장히 잘 방어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6년의 집권이 보장된다면 네. 환율을 방어하는 데 과하게 쓸데없는 건 네. 아니지만 과하게 정부가 공을 안 들일 가능성이 있으면 환율이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가 많이 추락할 개연성이 대선 이후에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러시아 물가 불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지난해보다는 금년에 러시아 경제가 조금 더 어려울 개연성은 네. 대선 이후에 환율 방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네.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푸틴이 대통령 다시 되는 걸 막지는 못하겠군요.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준모 선문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